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신용 인프라와 그리고 시장 인프라 두 가지를 봤었죠. 다시 ABC 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리얼타임 사이트에서 다시 ABC 사이트로 돌아와서 표준화폐 항목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화폐는 가치 척도, 화폐의 가치 척도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적 화폐는 상품의 가치 척도이고, 표준화폐는 화폐의 가치 척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표준은행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폐 그다음에 표준은행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 표준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시장 인프라가 무엇인지 살펴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 인프라를 살펴봤었죠. 신용 인프라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신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은 또 표준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뒀어요. 그리고 목적과 개념과 등등 쭉쭉쭉쭉 설명이 나 있는데, 우리가 표준화폐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보죠.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그래서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 엉뚱하게 붙었네요. 다시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보자. 자산담보부 암호화폐라고 해서 ABC, Asset Backed Cryptocurrency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각각 네 가지 의미가 뜻이 있잖아요. 네 가지 각각을 보면 알수 있겠죠. 첫째는 자산이고, 두 번째는 담보라고 하는 말이고, 셋째는 암호라고 하는 말이고, 넷째는 화폐라고 하는 말이죠. 요 내용을 이해하면 간단하겠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는 유무형의 실체, 이걸 우리 자산이라고 해요. 가치를 갖는 무언가가 있고, 그죠? 그 가치에 의해서 담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어떤 다른 대상, 어떤 대상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죠. 특정 자산, 그죠? 이게 담보입니다. 그죠? 암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크립토그래피죠. 크립토그래피고, 이것은 다른 말로 두 사람, 거래 당사자 외에는 두 가지예요. 암호로 쓰는 이유,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 외에는 거래 사실을 알수 없고, 또한 동시에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여기 암호입니다. 어려울 게 아니에요. 암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두 가지가 답니다. 당사자 외에는 어떤 행위를 알수 없고, 거래뿐만 아니라 당사자라고 하면 되겠네. 당사자 외에는 어떤 행위 혹은 사실을 알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죠.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정체를 알수 있는, 정체를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이 크립토그래피입니다. 이게 암호학이에요. 그럼 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정부가, 국가죠.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결제수단, 이게 화폐죠. 그렇죠? 결제수단도 되고, 혹은 가치축적의 수단이죠. 축적의 수단.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ABC 표준화폐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담보되고, 그리고 암호로서 거래 당사자 외에는 거래를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그죠? 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보증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ABC라고 하는 거예요. ABC라는 것을 왜 만드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무인자율주행은행, 표준은행이죠. 그죠? 표준은행을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표준은행을 혈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화폐가 혈액입니다. 그죠? 화폐의 기능과 은행의 기능이 합쳐져서 금융 인프라 구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GDP의 현격한 상승이라는 거죠. 뭐냐니까 우리가 금융 인프라만 가지고
금융 인프라도 산업인데 대개의 경우 금융 인프라는 산업이 아니라 뭔가 좀 불필요하지만 좀 떠먹이고 살려야 되는 어떤 짐과 같은 국가 경제의 짐과 같은 그러한 요소로 파악을 하는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금융 인프라는 그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 자체가 산업이고 그리고 어떤 국가 경제를 추진하는 추동하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인체에 비유하자면 두뇌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의 금융 인프라,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은행 보험, 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등등등 거래소라든가 등등등이죠. 등을 혁신하는 것, 혁신하는 것만으로 국가 GDP를 단시간에 10% 이상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GDP가 3,000조쯤 된다면 10%니까 300조죠. 매년 300조의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 300조. 매년 300조의 추가 이익이 한국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보자 합니다. 그게 실제 가능한지 아닌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지 실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만들어 보면 알겠죠. 제일 좋은 건 해보는 거잖아요. 해보면 알수 있죠.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가 없거나 혹은 매우 적어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자, 대부분의 범죄는 많든 적든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의 흐름을 투명하고 명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러한 관찰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할수 있는, 그래서 어브노멀티 디텍션, 뭔가 이상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범죄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경제 범죄는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신용 인프라죠. 신용 인프라, 시장 인프라와 그리고 신용 인프라죠. 인프라, 재무제표 기억하시죠? 그리고 화폐 인프라, 화폐죠. 그리고 은행, 표준화폐와 표준은행. 요렇게 합치게 되면은 여기 합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 보기엔 제가 보기엔 90% 이상의 범죄가 원천 차단, 원천 봉쇄 혹은 봉쇄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닌지 안 보자는 거죠. 그죠? 다음에 지하 경제의 말소입니다. 지하 경제인데 뭐냐니까 이것도 제가 비유로 좀 들여놨어요. 간암을 예를 들었는데 간암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요즘 좀 MIT, Medical Information System 코딩을 좀 하고 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뭐 CT나 MRI나 뭐 등등등등을 보는데 자, 간에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간동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말 그대로 포털이에요. 문 게이트입니다. 포털. 그리고 동맥은 말 그대로 동맥, 아털리라고 그러나요? 동맥이죠. 그죠? 리브 아터널리, 그 포털, 문 게이트예요. 게이트. 그래서 게이트 간문맥을 통해서 75% 얘가 75%를 담당합니다. 얘가 75%를 담당하고 간에 들어가는 혈액의 75% 그리고 간 동맥이 25%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작동 메커니즘을 그렇게 뭐 정확히 알고 있진 않고 그렇다고 뭐 의사라고 해서 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해요. 어쨌거나 근데 간에 만약에 종양이 생긴다. 그 간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간암은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죠.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이고 나중에 암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암의 메커니즘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했는데 악성 종양인데 이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색전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색전술. 색전술인데 색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누가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거 일본에서 건너온 말 같아요. 한국이나 한자에서는 이런 말을 쓸 리가 없는데 색전은 막는단 말이에요. 막다. 막는 색전술이라는 건뭐 차단술 하면 되죠. 그냥 차단술인데 아마 일본에서 가져온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색전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차단술은 뭐냐니까 간문맥은 두고 간동맥을 차단하는 걸 차단. 왜냐니까 악성 종양, 간암은 영양분을 어디서 받느냐니까 간 동맥으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 동맥을 차단하게 되면 악성 종양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암세포가 굶어죽는 겁니다. 암세포가 아사하는 거죠. 왜? 영양분을 못 받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그죠? 간암도 암세포도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체의 중앙 컨트롤을 벗어나서 자치 분권하는 세포들이죠. 그죠? 자치 분권한 겁니다. 제주자 특별자치도도 자치 분권인데 중앙에 간섭 없이 자기 혼자 마구 자라고 증식하고 하는 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근데 영양분을 차단해 버리면은 굶어 죽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서 지하 경제를 말소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니까 지하의 경제에 흘러가는 혈관과 혈액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뭘로써? 표준은행과 표준암표로서. 그죠? 요네 가지입니다. 요것이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를 만드는, 특히 표준화폐를 설계한 목적이에요. 표준화폐가 이른 다입니다. 표준화폐가 이른 다하고, 그리고 표준화폐가 일을 할수 있도록 표준화폐를 적재적소에 전달해주는 것, 날라주는 것, 이동시켜주고,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 해주는 것이 바로 표준은행이죠.